사람이 이렇게 딱 차 안에서 죽어 있는데 네. 이거 자살? 네. 교통사고? 네. 이거로 보기에는 좀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불안해요. 뭔지 모르게 사건과 뭐 연관된 것 같은 그런 그냥 불안한 표정. 지문이 하나 발견이 돼요. 지문이 하나. 그 지문의 임자는 누구냐면 네. 강영민. 범행 그 어떤 그 수법이라든지 이 범행의 결과가 아니에요. 굉장히 잔인하고 교활하고 예, 나쁜 놈이라서요. 예, 예. 쓰레기죠, 쓰레기. 인쇄소 사건 났던 거 그냥 넘어갔던 게 이 살인 사건 때문에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네요. 예. 오늘은 약도라지 진액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당 때문에 그리고 흑염소로 유명한 웰스 사장님 신제품입니다. 웰스 사장님 상품들은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 도라지 진액고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요리용 도라지가 아니고요. 3년 이상 된 약도라지라고 합니다. 이 약도라지는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아주 귀한 원료라고 하고요. 약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6년 근 인삼의 3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첨가물도 들어가 있지 않고 설탕, 꿀, 감미료 없이 원물 그대로 담아서 아주 진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받아서 먹어봤는데요. 꾸덕하고 좀 진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은은한 어떤 자연의 단맛 같은 게 나고 저 같은 경우는 티스푼으로 이렇게 한 번씩 떠서 먹는 형태로 먹고 있거든요. 물론 뭐 따뜻한 물에 차처럼 타서 드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우리 사건 의뢰몰에서만 특별한 이벤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두 병을 구매하시면 두 병을 더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 오칠 스푼까지 같이 나눠드린다고 하고요. 기관지 약하신 분들, 잔기침, 가래 있으신 분들, 감기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은 312회. 네. 저번 주 그 저... 면목동 카페 살인 사건 이제 관련돼 가지고 네. 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수정은 좀 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제가 사과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면목동 카페 살인 사건 김명구 범인인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명확하고요. 그건 명확하고 김명구가 동명이인 김승도라는 사람하고 동명이인이 아니라는 것만 근데 지금 뭐 여타 자료 그 뭐 검색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김승도 이고로 김명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네, 아닙니다. 예, 예,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좀 실수가 있었고 해서 그거 아니라는 걸 좀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97년 12월 30일 날 23명이 네. 예, 사형이 집행될 때 김명구도 그 사형이 집행된 걸로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김승도 그 23명 명단 중에 김명구는 없고 김승도가 잔혹살인이라는 명도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게 동명이인일까라고 계산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김승도는 별도로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23인 중에 김명구가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는 97년 12월 30일 날 집행이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살아있다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설명드린 거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사건의 뭐 어떤 모든 일련의 행위 이거는 하나도 뭐 잘못된 팩트는 없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마 그 좀 교도관으로 오랫동안 생활하시던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의 장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분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네. 이후에 그래서 사형수였던 건 맞다. 사형수 맞다. 아 근데 감형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다. 자 그래서 내가 그걸 또 한 번 더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좀 부탁도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또 우리 댓글에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분이 또 댓글 달아주신 분도 감형 받아서 사형 집행은 안 됐다. 김명구하고 김승도가 동명이인은 아니다. 이런 또 그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진짜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이에요. 예, 예. 그걸 듣고 나도 이거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 댓글 보고 찜찜해서 그러던 중에 또 전화까지 받은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지금 확인 중에 있어요.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후 여름 먹느라고 했던 뭐 제 불찰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진심으로 뭐 사죄드립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이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아이, 그러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스탠스는 있어요. 자세는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을 방송하고 나간 다음에 그걸로 끝났어 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또 한번 팩트 체크할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또 미진한 부분, 팩트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할 겁니다. 네. 그래야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그런 자세를 갖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가져온 사건은 이제 요거 이제 뭐 90년대 사건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99년도 사건이에요. 아, 오래됐네요. 네. 99년도 11월 10일. 네. 오전입니다. 오전. 오전에. 옥천경찰서에 한 주민으로부터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충북 옥천에서요? 예, 네. 충북 옥천에서. 네. 신고 내용인 즉슨 네.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37번 국도변에 세워져 있는 승용차 안에 네. 30세가량의 남자가 사망해 있다. 숨져 있다는. 아, 도로가에 차가 서 예, 있는 사람이. 누가 이걸 본 거예요. 아이고, 야, 뭐야. 예. 그러니까 경찰이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을 했겠죠. 가야죠. 예. 가서 그 현장 이제 감식을 실시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결과 자살이나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뭔가요? 사람이 이렇게 딱 차 안에서 죽어 있는데 네. 이거 자살? 교통사고 네. 이걸로 보기에는 좀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네. 이 숨진 남자의 입가에 약간의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외상은 전혀 없어. 외상이 아예 없어요. 외상은 없어. 시원하네. 그다음에 이제 티코였는데 네. 티코 네. 조그만 차 있잖아요. 헤비니까. 티코 차에 그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사고로 있어야지, 가다가 했다면 키가 꽂혀 있어야지. 그런데 키가 없어요. 네. 그럼 제3자가 들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키가 없다는 얘기는 분명한 거는 사람이 차 안에 있는데 차 키가 없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누군가 개입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자살이라면 유서 등 어떤 유류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지갑이나 뭐가 있어야겠죠. 예. 네, 저 유서도 써놓을 수도 있고. 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경찰은 일단 이거는 타살의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내가 봐도 이건 타살이에요. 네. 일견 지금 현재 보이는 현상. 예, 예, 예. 그럼 저기 이 사람 신원 파악은 돼요? 유럽에? 당연히 되죠 이거. 아, 차가 있으니까. 금방 되죠 이건. 네. 뭐 신원 확인 바로 됐습니다. 이 남성은 대전 동구 용운동에 살고 있는 34세 남성 김 씨입니다. 이건 뭐 바로 나왔습니다. 이건. 아니다 바로. 바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 유가족을 상대로 해서 또 확인을 해봐야죠. 네, 해야죠. 봤더니 그 숨진 김 씨는 아내 김 씨가 있어요. 23살이에요 그 당시. 예, 예. 23살. 이 사람은 34세. 그러면 9살 차이 나죠. 네. 그 당시 아내 김 씨, 23살 김 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예. 조사를 하는데 봤더니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99년 10월 19일 날 오는 신고했어요. 얼마 안 됐네요. 이게 지금 며칠입니까? 11월 10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 안 됐어요. 약 한 20일 전에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은 확인해 보니까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게 거기다가 경찰이 아내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신혼. 그렇죠. 신혼인데 이게 예, 죽었다고 그러면. 죽었네, 예. 그런데 뭔가 그 느낌이 있어요. 형사들도. 아, 저 유족을 만나면요. 예. 불안해요. 근데 그게 남편이 죽어서 슬퍼서 불안한 게 아니고 예. 뭔지 모르게 사건과 뭐 연관된 것 같은 그런 그냥 불안한 표정 이런 거를 딱 보고 경찰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보가 있네. 이게 나오는 게 23살짜리니까 경찰이 이거 물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개입돼서 남편이 죽어 있다면 딱 하나예요. 뻔한 건 보험 관계. 보험이겠죠. 보험이에요. 예, 예. 그래서 보험 관계를 경찰이 스타트합니다. 아, 보험을요? 그 결과. 예. 뭐 나왔어요? 예. 이틀 결혼하고 이틀 뒤에 이틀. 예, 예, 이틀 아까 뒤에. 11월 10월 19일 날 결혼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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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1일 날 예. 경찰의 날이네. 10월 21일 날부터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혼인신고하고 이틀 뒤인 10월 21일부터 네. 11월 3일까지 열흘 상간에 걸쳐서 수익자는 아내 김 씨. 네. 수익자를 아내 김 씨로 해가지고 운전자 보험 등 다섯 개를 집중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아, 혼인신고에서 이틀 만에 보험을 다 뭐 계속 뭐 보험 들은 거예요. 와, 뭐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거, 이거 굉장히 의심스럽죠. 아, 말도 안 되죠.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상해서 보험 조사를 한 건데 딱 떨어지게 네. 나온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건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성격을. 네, 네. 일단은 네. 증거는 없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아내 김 씨를 이제 속된 말로 쪼개는 거예요. 추궁하는 거예요. 털기 시작하는 거네. 그런데 뭐 이 김 씨 이 여자도 뭐 나도 그 당시에 보험 들었다. 근데 자기 명의로도 보험 들긴 들었어. 아, 한 개 정도는 예. 뭐 이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나 자, 경찰 입장에서 직접 증거 없으니까 긴급 체포라든지 이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예, 예. 네. 그래서 수사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증거 보강하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경찰도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내가 의심되는 건 명확하다. 그렇지만 또 아내가 혼자서 저거 하기는 쉽지 않다. 그 남자를 공범가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을 경찰도 했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예, 예, 내가 봐도. 예, 예. 자,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증거물을 한번 보자고 증거물. 현장에 있던 차 내에서 확보한 증거물 중에서. 지문 채취 의뢰를 막 여러 개 했어요. 아, 지문 채취를 그 예, 안에서 예, 예, 예. 지문 채취 의뢰를 여러 개 했던 것 중에서 하나 회신이 딱 와요. 회신이 하나 왔어요. 예. 그 회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 낚시 도구 중에 뜯지 않은 그 떡밥이 떡밥. 예, 떡밥 떡밥 봉투 포장지 예. 떡밥을 담은 그 포장지에서 예. 지문이 하나 발견이 돼요. 지문이 하나. 그 지문의 임자는 누구냐면 예. 강영민. 강영민. 그 당시에 29살 남성 대전 중구 거주하는 네. 이 사람의 지문이 하나 딱 발견이 돼요. 제3자 지문이 나왔네요. 네. 네.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때부터 집중 수사해요. 네. 숨진 그 김 씨 네. 사망한 김 씨하고 그 떡밥 그 봉투에서 지문이 찍혀서 나온 강영민하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가를 조사를 해요. 네. 그랬더니 요 둘이는 전 직장 동료 사이에요. 아, 전에 같은 회사에 일했던. 같은 회사에 예, 일했던 예, 예, 예. 전 직장 동료 사이에요. 예, 예. 그리고 아내 있잖아요. 예. 그 지금 숨진 아내, 저 김 씨 아내. 예. 이 여자도 이 강영민하고 아는 사이에요. 그럼 일단 남편하고 남편의 친구하고 부인도 안다는 얘기네요. 셋이 다 아는 예, 사이에요. 다 아는 사이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사망한 김 씨, 예. 그 다음에 김 씨 아내, 아내. 그 다음에 지문이 발견된 강 씨 세 사람 간의 관계. 예. 특히 아내 김 씨하고 강 씨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경찰이 수사해야겠네요. 예, 네, 집중적으로. 예, 예. 내연 관계를 상당히 의심을 했답니다. 예, 예. 그거는 주변에서 탐문수사 과정에서 뭔가 들은 얘기가 뭐가 있었겠죠. 뭐가 있었겠죠. 결혼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지금 예, 죽은 예, 사람하고 예, 예, 예. 짧은 만큼 결혼 전부터의 관계. 이 세 사람 간의 관계. 네.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된 경위까지 집중조사를 해요. 네. 그러던 중에 그렇게 이제 수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네. 세 사람 간의 관계를 막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막 댕기면서. 네. 이렇게 이제 막 그쪽으로 수사가 집중돼서 막 하고 있는 차에 뜬금없이 부산에서 하나 통보가 딱 날라와. 뭐예요? 그 즈음에 이제 그 아내 김 씨를 수시로 부르려는데 연락이 안 돼. 갑자기? 갑자기 연락도 안 돼. 그래갖고 경찰이 아이고, 이거 세 사람 관계를 조사해야 되는데 네. 애로를 겪고 있던 중에 네. 뜬금없이 김 씨의 아내가 부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돼버려요. 그 통보를 받습니다. 수사진이. 아니, 대상자가 사라졌더니 죽어가지고 부산에 있다는 거요. 그 옥천경찰 난리 났겠네. 옥천 벙찐 거지,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벙찐 겁니다. 자, 이제 그래, 그럼 부산 가야겠네 또. 자, 이제 옥천 경찰서는 여기서 이제 끊어 보자고요. 예, 그렇게 예. 야 이건 뭐 그 지붕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예, 예, 예.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아내 김 씨 사건. 예. 그 사망 사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예. 아내가 이제 죽어서 발견됐잖아요. 이 아내 김 씨는 99년 11월 23일. 네. 그러니까 수사가 한창 자기 진행될 때야. 13시경. 네. 1시에. 1시경에 부산 영도구 동삼 2동에 있는
영 무슨 그 여관에서 네. 주인이 그 시신을 발견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 그 방에서 죽어 있는 여자를. 그러니까 퇴실 안 하니까 보내는 네. 거구나. 그 입실은 그 전날 11월 22일 날 입실을 했어요. 보통 12시까지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시신 상태로 봐서 얼마 안 된 걸로 뭐 뭐 추정이 됐고요. 예. 근데 이제 현장에서 유서가 하나 발견됐어요. 유서가. 그 유서가 이제 골때려요. 예.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도 우리도야 우리도. 우리네요. 예. 우리도 피해자임을 밝힙니다. 누군지 모르는 협박에 못 이겨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왜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협박에 못 이겨서 자기들이 네. 여기까지 오게 됐대. 네. 정말 억울하지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네. 후회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세 명의 인생을 망친 그 사람을 꼭 잡아주세요. 여기 세 명 누굽니까? 어, 아까 강 씨. 그다음에 김 양 김 씨, 남편 김 씨, 부인까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세 명의 인생을 망친 그 사람을 꼭 잡아주세요. 일단 그림은 나왔네요. 네. 발견 즉시 그냥 화장해 주세요. 화장해 달라. 그리고 똑같은 곳에서 쉬게 해주세요. 지들 둘을 만약 여기에 한 사람밖에 없다면 발견될 때 네. 다른 한 사람은 태종대 절벽 밑에 있는 바다 속에 있을 겁니다. 자살바위라 불리는데. 이거 자살을 유서잖아. 여자 혼자 발견됐으면 같이 간 남자는 그럼 태종대 바다 밑에 있는 거야. 또 웃기잖아. 그리고 이제 이 그 사망한 그 여성 김 씨의 오른쪽 손목 동맥이 잘려진 상태였어. 예. 그런데 경찰이 딱 보니까 동맥 자른 피 뻗치거든요. 아이고 난리죠. 비싼데요. 그 주변이 예. 거의 피가 분산된 게 없습니다.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굳은 상태에서 그렇죠. 죽인 다음에 자른 예, 겁니다. 예,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자살 위장이에요. 그러네요. 야 이거 잘못. 그 옆에 커터칼도 있긴 있어요. 예, 예. 이건 장난친 거예요. 그리고 커터칼 지문을 또 채취했더니 예. 본인이었으면 본인이 지문이 묻어있는데 지문이 없어요. 살인으로 그 더더군다나 이 김 씨 죽은 김 씨 같은 경우 오른손잡이에요. 네. 예. 근데 오른손잡인데 오른쪽이 그었어요. 이렇게 줄을 쓰는. 자기 줄을 쓰는 걸로 긋죠?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것도. 커터칼로 그, 이제 또 그은 자국이 이게 주저은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요. 하나에 딱 한 번 딱 컸어요. 한 번만에 동맥을 절단해요? 주저은도 없이? 이건 자살 아닙니다. 볼 것도 없이 그건 아니에요, 이건. 자, 목에 끈 자국이나 엑사르는 없어요. 네. 지두은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안면이 빨갛게 우렬 피가 몰려있는 우렬 현상이 있는 거 봐서 분명히 목을 졸라서 살해한 건 맞습니다. 이건 이제 추후에 부검으로 확인해 보면 돼요. 예. 이게 넓적한 걸로 졸라서 압박해서 죽이면 그 끈자국 이거 예. 저 사큰이라든지 안 나올 수도 있고 예. 지두은 같은 거 예. 이제 그렇게 하고요. 다만 등에 이 등짝에 예. 예. 동그란 멍자국이 하나 있어요. 동그란 멍자국이 이거는 등 뒤에서 이 무릎으로 네. 등을 대고 큰 저 넓은 수건 같은 걸로 목을 대서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멍자국. 연구 많이 했다 이거. 그러니까 등 뒤에서 무릎으로 힘을 바치고 가늘지 않은 물건 수건으로 보여 수건. 예, 예. 이걸 이용해서 목을 당겨서 살해한 걸로 이렇게 네. 경찰은 추정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유서에 아까 우리라는 표현도 있잖아. 우리잖아. 이거는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동반 자살한다는 유서잖아 이게. 네. 그렇다면 동반 자살하려고 했다면 그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이거는 자살이 아니야. 이거는 살인.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렇게 자살한 걸로 하고 자기는 한 명 없어진 사람. 자기는 나는 태종대 바닷속에 물에 있다.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그러니까 나는 못 찾아도 나는 범인 아니야 그 소리잖아. 네, 그런 얘기네. 참나. 이렇게 지워지려고 하나? 볼 것도 없이 그게 강 씨지. 뻔하지 뭐. 강 씨 아니겠어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경찰이 그걸 받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붙었지. 사망한 김 씨, 그렇죠. 아내 김 씨, 강영민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 관계도 조사하는 한편 강 씨에 대한 게 이게 유력한 용의자니까. 네, 네. 이 사람의 어떤 이력 같은 거 뭐 특히 이제 보험과 관련돼서 죽었잖아. 보험 관계의 어떤 수령한 게 있는지 이런 거로 집중할 수밖에 없겠지 경찰이.
그럼 교수님 이게 살인 사건이 치면 부산에서 터졌고요. 여기 보험 살인은 옥천에서 터졌잖아요. 이러면 관할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 거기서는 넘겨줘요. 아 부산 쪽에서. 네, 부산 쪽에서는 이건 넘겨받는 게 맞습니다. 원천 이쪽에서 사건이니까. 이쪽에서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잖아요. 기존에.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용의자가 그 갔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기 자료를 다 넘겨줘. 일단 조사해갖고. 이거 그렇게 하는 게 또 맞고요. 예예 예. 예, 예. 경찰 입장에서는 그 강 씨를 범인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됐네 지금.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이제 뭐 사거리 까죠 얘. 날 맞겠네 둘이나. 예예 얘에 대해서 똥구멍까지 다 까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잡아야 돼. 예. 이거 태종대 바다 밑에 분명히 없을 거니까. 예예. 예, 예, 예. 그 추적하는 한편 이제 이 그 주변을 사거리 이제 까는 거죠. 예, 예. 특히 보험 관련된 예, 예. 거. 깠어요. 예. 그랬더니 예.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뭐 또 나와요? 얘는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이죠. 몇 년 전이죠? 네. 1998년도. 작년 그 전에. 네. 전에. 네. 98년 9월 30일 날 네. 대전에 있는 그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 인쇄소 사장이었구나. 예. 네. 근데 거기에서 인쇄소가 화재 사건이 나가지고 네.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는 적이 있어요. 그렇지. 인쇄소에 장비가 네.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인쇄소를 운영한 거는 한 그러니까 한 4년 됐어요. 95년경에 예, 예, 예. 시작을 했는데 예. 직접 인쇄소를 운영했고 자기 아내도 있어요. 박 씨 28살 먹은 아내하고 결혼해서 두 아들까지 있는 네, 상태 예. 그런 사람이에요. 강형민. 예, 예. 그 이제 근데 3년 뒤에 불 나가서 이제 그 보험 수령한 거예요. 인쇄소 불 나갔고 예, 예, 예. 근데 내용을 쭉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97년 8월 달에 부도 맞은 적이 있대요. 아, 예, 인쇄소가. IMF 때잖아요. 그때. 예. 그래갖고 저 많은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그 빚 독촉을 받아가지고 실의에 빠져 있었다네요. 아 부도 맞아. 어느 날 갑자기 인쇄소에 불이 나는 바람에 네. 보험금을 꽤 많이 받았어요. 한 5천만 원 가까이 받았어요. 4,930인가 받았어요. 큰 돈이에요. 네, 큰 돈입니다. 그때 큰 돈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뭐 이 부도를 막고 얼마 안 있어서 우연히 불이 나가지고 보험금으로 그 뚝딱 해결이 됐어요. 그럼 지가 증거가 다 질른 거예요? 그건 모르죠. 현재까지는. 근데 하여튼 그런 기록이 나온 거예요. 아, 보험금을 갖다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보험과 관련돼서 수사를 들어가요. 아, 또 다른 수사 또 들어가네. 야, 이 새끼 봐라 이거 네. 이거 보험 지금 이거 보험하고 연관된 살인 범죄 보니까 네. 지 스스로 불레 갖고 이거 인쇄도 것도 이제 보험금 빙당 쳤을 개연성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집중 그 수사에 들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밝혀요. 아, 밝혀요? 밝힙니다. 어, 그 전모를 보면요. 예. 98년 9월 15일 날에 그 보험에다가 7천만 원짜리 화재보험을 든대요. 아, 7천만 원짜리.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있어요. 예. 임 씨, 유 씨가 있어요. 예. 28, 29 먹은. 임 유. 임 씨, 유 씨. 예. 요 두 사람한테 보험금 나오면 각각 천만 원씩 줄 테니까 인쇄소에 불 질러달라고. 그리고 미리 약속 어음까지 써서 줘요. 어음도. 그래가지고 결국 9월 30일 날 밤 9시경에 휘발유 20리터 갖다 쫙 뿌려버리고 네. 인쇄소에 불을 질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보험사에서 4,930만 원 받아가지고 임과 저 유가한테 천씩 나눠준 거죠. 지가 3천 먹고. 솔찬하게 챙겼네. 요거 결국은 인쇄소 사건 났던 거 그냥 넘어갔던 게 이 살인 사건 때문에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네요. 예. 이 또 임과 유가한테는 저 경찰이 조사해 가지고 예. 다 자백 받았어요. 예. 그래 얘들도 구속합니다. 아, 일단 구속됐고 공범. 얘들도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뜬금없이 살인 사건 나는 바람에 무당탕탕 구속된 거예요. 예, 그러네. 천만 원 받은 거 해도. 예. 요거 이제 경찰이 이제 한 거고요. 그걸로 끝났고 그 이후에도 살인 사건 안 했으면 그 연구위 묻힐 거였어요. 그럴 거네요. 예. 그런데 재미가 붙었어 이게. 강영민이가 아, 이거 한번 성공하니까 예. 한 번 더 하고 싶어. 또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지인 한 씨, 김 씨가 있어요. 예. 32살 먹은 사람들한테 예. 부탁을 해가지고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예요. 자기 아내 박 씨 있다고 그랬죠. 애 둘이. 애 둘 엄마. 예. 요 아내 명의로 교보생명하고 우체국에다가 교통 관련 보험에 가입을 해요. 예. 사망 시 4억 7천만 원 받는 거를. 신새끼지 이거 부인을 갖다 그러니까 그래. 인쇄소에서 한번 벌어먹고 나더니 이제 간이 부은 거예요. 예. 자기 아내를 보험을 왕창 들어요. 죽으면은 4억 7천 받는 거를. 예. 그러고 난 다음에 99년 5월 30일 날 12시경에 그 아까 한가 김가 그 지인 있잖아요. 네. 걔들한테 이제 보험금 타면 4억 7천에 2분의 1 주기로 했어요.
오, 큰 돈이네. 그러고 갤러퍼로 박 씨를 쳐버립니다, 이놈들. 야. 한 씨하고 김 씨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부인? 자기 아내를. 근데 안 죽었어요. 전치 16주 났어요. 중상입니다, 중상. 아유, 다 부러졌겠네. 그래서 보험금을 한 1,800만 원 수령 받습니다. 이게 마귀 새끼지, 이게 사람 새끼지. 나쁜 놈의 새끼죠. 이때 자기 아내를 그 사고 칠 때, 네. 야, 니네 내가 지금 내보낼게. 네.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깔어. 네.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내한테는 안 나가, 나가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고기 좀 사오라, 고기 먹어. 고기 사오라고. 그럼 밀어낸 거예요. 아유, 죽으라고 나가서. 진짜 그런데 밖에서 한 씨 등 요 놈들이 그냥 깔아버린 거죠. 근데 다행히 안 죽고 전치 16주 나는 바람에 4억 7천은 못 받고 1,800만 원 보험을 수령한 겁니다. 요것도 추후에 밝혀졌어요. 하나가 털리면 걔가 받아본 거 다 조사해갖고 털어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살인미수네. 살인미수죠. 네. 검거된 이제 한 씨, 김 씨, 아까 임 씨, 유씨 있죠. 네. 요 놈들은 이제 완전히 경찰 편이 됩니다. 꼼짝 못 하고 이제 그 최대한으로 자기들 생사부를 가지고 있잖아. 네. 구속이 되더라도 좀 경찰이 좀, 좀 봐주면 낫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이제 한 편이 뒤에 놈들은 끝장이 지금 살인미수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방화사건, 그 인쇄소 방화사건 난 거 요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붙어서 그 즈음에 강영민하고 접촉이 잦았던 임과 유가를 찾은 거예요, 경찰이. 아, 그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을 뽀개가지고 제 전모를 털은 거예요. 예,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요식 봐라. 이거 상습이네, 이거. 예. 상습. 그 다음에 아내 보험 사건이 딱 있는 거야. 그것도 짧은 기간에 아내 쪽으로 막 보험 들어놓고 차가 때렸기 때문에 네. 고기 사러 가라고 시켰고 네. 그러니까 또 그때 그 즈음에 그요 강영민이하고 접촉이 잦았던 놈이 한가하고 김가가 있는 거야. 네. 그것도 데려다가 조진 거야. 아유. 다 알고 왔어 임마. 앞전 사건도 다 장난친 거 인쇄소부터 다 알고 왔어. 너네들 이거 안 벌으면 골치 아파하니까 다 벌어버린 거예요. 다 벌어버린 거네. 야, 우리는 진짜 그렇게 다 부른 거야. 안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 다행히 니네들 안 죽어서 살인 아니야. 그치, 예.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예.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금을 타고 난 다음에 일부의 돈이 전달된 거를 예. 경찰이 찾아냈죠. 그렇게 된 거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예, 빼도 박도 못 하는 그러니까 보험사기 했다고 다 자백한 예, 거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강영민 검거, 지금 도망댕기고 있는 강영민 검거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애들 땡이들도. 주범이. 자, 사건은 자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네, 역순으로 가네요. 역순으로 가고. 예, 예. 그죠? 네. 지금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처음에 이 저 주유소, 아, 뭐야, 인쇄소 블랙놈들이 있잖아. 윤가하고 유가. 예. 걔들한테 자기 안에 깔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도. 처음에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었어요. 야, 사람 죽이는 건 못해. 살인은 못하겠다. 그건 못해. 불내는 건 했지만. 예, 예. 그러고 이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한가하고 김가를 섭외한 거. 딴 애를 또 데려온 거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강영민이가 그 이 저 시신으로 발견된 그 김 씨 직장 동료. 네. 그 다음에 애인 죽인 거. 네. 두 건이잖아요. 네. 요건 거의 확실하니까. 예, 예. 요 새끼 빨리 행적을 추적해서 검거를 하는 것만 남았어. 죽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이거 빨리 잡아야지. 그러니까 그걸 걱정을 예, 많이 했대요. 그게 제일 크지. 자꾸 유서 비슷한 거를 예. 하여튼 뭐 장난치느라고 썼지만 예. 그런데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 결국은 또 죽어요.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거는 신속히 검거를 해야 돼요. 어떤 예. 형태로도. 자, 이제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이런 겁니다. 그 티코 처음에 티코에서 사망한 김 씨 있었잖아요. 네, 예. 남편. 이게 이제 즉 말하면 강영민이하고 이 그 김 씨 죽은 김 씨의 아내 김 씨 요 둘이 내연관계예요. 내연관계고요. 내연관계인데 공부상 남편이죠. 죽은 네, 예, 예, 예. 이거는 세 사람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고리가 네. 연결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경찰은 이렇게 본 겁니다. 주범 강영민이가 내연녀 김 씨하고 짜고. 네. 김 씨하고 짜고 위장 결혼을 시킨 거예요. 위장 결혼 혼인신고. 예, 네, 혼인신고 해버리고. 혼인신고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대. 이 죽은 김 씨가. 그래서 어떻게 살고는 싶은데 여자랑 능력 왜 그 주변 머리 없는 사람 있잖아. 그걸 알아. 같이 지가 직장 동료였기 때문에. 야, 저 새끼. 그 야, 지가 만나던 다방 여자였어. 이 김 씨가. 예. 거기 그러면서 동거도 하던 사이였어. 지하고는 몰래 밖에서. 네. 여자하고 짜. 야, 너. 일단은 저 새끼하고 혼인신고해. 네. 그리고 보험 잔뜩 들어. 어. 그리고 저 새끼 끝내면 돈 떨어지면 너랑 나랑 나누면 돼.
우리 행복하게 살. 그게 시나리오. 그인 거예요. 예, 시나리오. 예. 자,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죽였는지 여부는 지금 안 나오죠. 네. 그 첫 번째 김 씨는 잡아야 몰라고. 잡아야 나오죠. 네. 지금 그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자가 유력한 용의자였던 내연녀가 부산에서 죽은 것 때문에 강 씨가 의심을 받고 강가에 대한 그 전에 보험 이력을 쭉 뽑아 보는 과정에서 인쇄소 불 지른 거 안에 저거 한 거 딱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오지. 그리고 최종 마지막에 죽은 사람도 결국 보험으로 죽인 거고. 네, 네. 이렇게 이제 누구랑 어떻게 죽였는지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보험, 이 내연녀가 들어둔 보험금의 규모는요, 본인도 한 건 있고, 네. 사망한 그 김 씨 명의로 해서 교보 생명 등 다섯 개에서 휴일 사망 시에는 5억 7천만 원이에요. 5억 700만 원. 5억 7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 티코에서 죽은 이 김 씨 사건, 그냥 사건으로만 되면 5억 7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날이 또 휴일이에요. 티코가 400만 원. 특약까지 걸어가지고 5억 7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400만 원짜리 차인데. 예, 네, 그러니까. 5억 짜리 들어오면 어떻게. 기가 찬 거죠. 특히 이제 교통사고 사망 시에 전체 보험금은 네. 평일은 6억 3,300. 네. 휴일은 9억 4천만 원 수령한 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예, 떼돈 벌으려고. 그 보험을 몰빵했기 때문에. 보험을 몰빵해요. 그러니까 이 내연녀, 이 나쁜 년도 죽었지만 살인기네. 헐랑 따라 들어간 예,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경찰이 그 내연녀 김 씨가 이 남편과 사이에 어떤 사망 남편 사망하고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걸 눈치를 깐 거 아니야 경찰이.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자꾸 이제 그 내연녀를 조사하고 지문이 발견된 강영민이에 대해서도 그 추사가 들어온단 말이야. 네. 이거 안 되겠어. 강영민 입장에서 보니까. 왜 그 낚싯밥 그 표면에서 지 강영민 지문이 나왔냐면 강영민이가 내연녀를 시켜가지고 네. 여보 낚시 갑시다 밤 낚시 갑시다 낚시 가자고 그러면서 그 떡밥 이런 거 다 준비했어 근데 강영민이한테 전달받은 거예요 아 그러면서 지문 지켰고 거기서 지문이 지킨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강영민이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아이씨 자기까지 지금 새끼 쳐갖고 지금 추적이 들어오거든. 역추적이 오거든. 아, 그러면 이건 내연녀 선에서 끊어야 되겠다. 그렇지. 이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하겠지. 내연녀 선에서 끊어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부산 데리고 가고 유서 쓰게끔 하고 아~ 너랑 나랑 죽자. 우리 어차피 끝났으니까 예, 예. 유서 쓰게 한 다음에 여자는 지가 죽이고 예. 저는 태종대 바다 밑에 있을 겁니다 하고 예. 썰려버리고 하고 도망간 거예요. 아이고, 나쁜 새끼. 이 나쁜 새끼지고. 어? 그러니까 여자는 부산 데려가고 동반자살 하는 줄 알고 그냥 참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간 거야. 그 유서 쓰기 한 다음에 이거 목 졸라서 살해하고 네. 손목 자르는데 네. 경찰이 바본가? 동맥 자르는데 뭐 피가 쪼르륵 나와 있어. 말도 안 되는 말 소리지. 말 안 되는 얘기지. 네. 그리고 이 새끼 이제 태종대 바다 밑에 있다고 나 찾지 마세요 하고 도망간 거 아니야. 근데 경찰이 그 속나요? 응? 그리고 또 이 강영민이 입장에서는 수사가 딱 개시되니까 내연녀를 상대로 수사가 막 들어오잖아 경찰이. 네. 그럼 보험회사에서 돈 안 내줘요 보험금. 지급정지예요. 네, 네. 그러니까 김 씨 필요 없어 이제. 내연녀가 아, 그렇게 됐네. 사실상 필요가 없는 필요가 없네 못 받으니까 돈. 그리고 얼른 끊어주는 게 좋고 빨리 그 선에서 네. 요런 짓을 했던 거예요. 아이고. 이 내연녀 김 씨가 인쇄소 불질른 거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 아내 박 씨 그 친 거 네. 16주나게 한 거 네. 이것도 내연녀가 알았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 이게요. 근데 그거 추궁을 못했어요. 아. 죽었잖아요. 그게. 네, 죽어버렸으니까. 그 시기 이저 강영민이하고 이그 내연녀 김 씨가 만났던 기간을 보면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네 아무래도. 자 그리고 이제 티코 사망 사건은 강영민과 내연녀 외에도 누군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또 있는 걸로 보는 거야. 그렇죠. 그게 그 있는데. 강영민이가 직접 나서서 혼자서 죽였을까? 강영민이가 여태까지 한 범행을 보세요. 다 누구 시키죠? 예, 자기는 안 드러났어요. 2인 이상 꼭 예, 시켜서 예, 예, 시키잖아요. 맞아요. 꼭 그런 걸로 봐서는 티코에서 죽은 김 씨가 강영민이 혼자 단독범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다 떡밥도 갖다 놓은 거 보면 지가 안 드러나려고 그랬던 거 그거 보면은 강영민이 혼자 직접 범행했다기보다는 다른 공범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 그래. 요것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내연녀가 죽어버린 거예요. 조사 끝나기 전에. 살해 당하지 어떻게 보면 살해 당한 거. 중요한 증거가 없어져 버렸네. 근데 이거 남는 거는 이제 강영민이 검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 새끼 절대 저 태종대 바다 밑에 없으니까. 네, 예. 지는 그렇게 하고 이제 경찰 수사 따돌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럴 거예요. 어?
근데 이거 경찰 안 믿지. 바보가 믿지 그걸 믿어.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추적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아예 경찰이 보험금 관련된 것도 여러 건이 나오잖아. 그다음에 이 사건 추적도 해야 되잖아. 네. 수사를 확대해요. 아, 확대를 해요. 네, 그래서 전담팀 구성합니다. 전담. 아, 이건 안 되겠어. 아, 보험 처리하는 건 빨리 딴 사람들이 해야 돼. 그렇지. 그거 보험, 저 네. 살인 사건 수사하는 팀이 그것까지 막 맡아서 하려면 정신 없거든. 예, 예. 그러니까 찢어요. 사건 사고 다 파악하려고 강영민이 예, 연관된 거. 예. 그거 이외에도 뭐 강영민이가 조금이라도 뭐 폭행 사건이라든지 뭐가 있었던 것도 다 줄였다는 거야. 강영민이의 모든 것을 다 파버리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 팀이 이거 하고 이 팀이 이거 하고 넌 잡으러 가고. 그래서 있어요. 그냥 전담팀을 만들어가고 수사팀을 확 키웁니다. 그렇잖아. 일단 두 명이 죽은 거잖아. 그렇지. 둘이나 죽었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게 해놓고 다른 한 팀은 아예 전담 검거팀. 검거만. 깔끔하네. 근데 참 이게 답답한 거 이게 검거하는 게 이게.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 자, 그렇게 이제 사건이 개시됐어요. 그러다가 2000년 4월 20일입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지났네요. 이듬해로 갔어요. 그것도 예, 꽤 그러네. 올라갔죠. 예. 2000년 4월 20일 23시 45분. 밤 11시 45분경에 예. 대전 광역시 용두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숨어있던 강영민을 검거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그 기간은 못 벗어났네. 지다오. 예.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예. 5개월 만에. 예. 이거는 근데 어떻게 잡은 줄 아세요? 어떻게 이게 더 웃겨요. 어떻게 잡았어요? 방화 공범 임시 있었죠. 네, 예. 임시 유시 있었죠. 네. 이것들이 경찰에 협조한 겁니다. 물론 그것도 구속은 됐지만 협조를 네. 한 거예요. 어떻게 협조했냐면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가요 강영민을 어디서 봤냐면요. 99년 12월 18일경. 99년 12월 18일경. 네. 그러니까 이제 얘들 구속되기 직전이에요. 네, 그러네요. 대전에서 강영민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 대전에 어디 아파트 있다던데요. 요거까지만 나왔어요. 아, 어디 아파트 있다던데요. 어디 아파트 있다던데 통도 없이 네, 아파트 하나 있다던데요. 네. 미쳐버리죠 이거 형사들. 대전 아파트 한두 개냐고. 대전에 있는 아파트 있는 건 맞아. 네. 이건 맞아. 네. 그럼 분명한 건 대전에 은거지가 있어 이 새끼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전담팀 구성해서 대전에 가가지고 아파트를 하나하나 파기 시작합니다. 하나. 너무한 아파트 대전. 그게 5개월 걸려. 5개월. 5개월 걸린 거네.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하나 아파트를 차댕기면서 까기 시작해가지고 섹터를 나누죠 이렇게. 아우 대전 아파트가 그 당시도 얼마나. 근데 수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식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유성에만 해도 아파트 막 칠 텐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아파트지 막 짓는 아파트는 아니. 네. 지금 같으면 더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또 지금은 오히려 전산화가 돼가지고 편해요. 전산화가 다 딱 입력돼가지고 아파트 관리 사무실 들어가면 딱 동별로 그거 나옵니다. 오히려 더 편해요. 그래서 임가윤놈이 협조한 거. 그 대전에서 그 거기서 본 적이 있는데요. 어디 사냐고 그러니까 어디 아파트 산대요. 그거 막연한 한마디에 은신처는 대전이다. 옥천 형사들이 저 대전과 관련하면 얼마나 낯선 데서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바로 옆 동네긴 하지만.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집요하게 파가지고 은신처를 파악해서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잡혀와서 이렇게 악랄한 놈이 순순히 불었어요 내용을. 예, 이제 뭐 안 부를 수 없는 상황이죠. 아, 이 정도 되면. 아니야, 공범도 네 명이나 잡혀왔고. 경찰이 이미 아내를 죽이려고 한 거. 네가 사람이냐 이 새끼야. 아, 그렇지. 이 세상에 애가 둘 있는 자기 아내를 아는 사람 시켜갖고 차로 깔아 죽이고 보험금 받으려고 그러는 네가 인간이냐 이 새끼야. 이제 거기서부터 그게 아픈 지점이에요. 걔한테. 그렇지 아프죠. 가장 아픈 지점이에요. 사람이 하기야 이런 것한테 양심을 논할 수도 없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일 먼저 따고 들어간 건 그거였을 거예요. 아. 그게 기선제압하는 데 최고거든요. 네네. 지가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되고 아프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먼저 치고 들어가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네. 아마 이 사건 옥천에서 죽은 김씨 티코 사건 이전에 아내를 상대로 갤러퍼로 깔아 죽이라고 했던 거 그거부터 아마 약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치고 들어갔을 거예요 경찰이. 잘했네. 빡 그거부터 까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혼미해지지 애 새끼가. 멍해지지. 아우 그리고 쪽팔리고 네. 양심상 불편하고 네. 이걸 딱
그 들이대가지고 한번 때리 한방 때리고 네. 그 다음에 막 인쇄소도 불리는 거 다 알아 이 새끼야. 그렇지. 다 잡아놨어 이 새끼야. 어 거기 치고 들어가고 어 꼼짝 못하죠. 예, 예. 거기다가 네 너 둘 애들 둘한테 어떻게 보일려고? 그러니까 엄마를 죽이려고. 엄마를 죽이려고. 예, 예. 네가 이제 어떻게 되겠냐 이 새끼야. 뭐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조진 거죠. 네. 그러니까 졸졸졸 불기 시작합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고 나서 박 씨랑 결혼하고 나서 아들 둘 있었고요. 97년 8월 달에 부도 맞았어요. 네. 비톡 쪽에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우연히 그 주변 사람들한테 뭐 그 보험금을 네. 얼마를 받아서 네. 네. 했다는 얘기를 네. 들었어. 네. 근데 이 수법이 한때 상당히 유행했어요. 네. 그때 유행했어요. IMF. 어, 내가 그 97년, 98년도에 맞아요. 그 보험 사기 사건, 특히 네. 화재 보험 사기 네, 사건 꽤 많이 했습니다. 많았어요 그때. 제가 꽤 많이 했어요. 네. 이 저 조그만 그 저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무슨 침대 공장, 무슨 가구 공장, 예, 물류창고 막 그런 이런 데서 불이 너무 많이 났어요. 예, 그 소방도 비상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해가지고 정말 증거 없는 거니까 분명히 고의로 불지는 거 맞는데 그건 증거가 없으면 못했지만. 제가 그 수사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사실 그 사람들 잡아놓으면서 마음은 아프더라고. 그룹 반티. 망해가지고 먹고 살 것도 네, 없고, 네. 이 직원들 임금도 못 주고 하니까 이제 직원 시켜갖고 불낸 게 몇 건 있었어요. 그거 제가 잡아놨는데, 네. 뭐 어차피 구속했습니다만은 가슴은 좀 편치 않더라고. 네. 네, 그 즈음에요, 그 즈음. 네. 그 이제 막, 그러니까 유행했어요. 그들 사이에서. 네, 제조업하고 막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네, 맞아요. 네. 그러다니까 이제 그걸 듣고 나서, 아, 나도 그거 해야지 해서 그 임가 육아하고 공모해 가지고 휘발유 불에서 불 네. 질렀잖아요. 예. 그리고 99년 1월 22일 날 깔끔하게 4,930만 원 보험 화재보험금 수령을 한 거예요. 그게 성공한 거지. 그 공범들 1,000만 원씩 나눠줘도 지가 한 2,000만 원 떨어졌잖아요. 예, 예, 예. 3,000만 원 떨어졌지. 3,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위기 모면한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아, 좋구나. 더 하자. 아예 크게 하자. 그때 크게 하자고 맘먹은 게 하필이면 자기 아내 죽이는 거야. 이 새끼는 인간도 아닌 거지. 인간도 아니고. 그래서 4억 7천을 가입한 거예요. 부인 명의로. 그래서 부인 명의로 아. 우체국 뭐 이런 데 등등에다 와장창 집어넣어갖고 특약 걸어가지고 4억 7천만 원 들어놓고 예. 한가 김가한테 시켜가지고 원래는 임가 유가한테 처음에 시켰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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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공한 놈들. 걔들은 예. 불 지르는 것만 하지 사람 죽이는 걸 안 한단 말이야. 예, 예, 예. 그냥 질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게 다. 예, 예. 그 한가 김가 이 새끼들은 2분의 1을 준다니까. 그 수억 들어오잖아. 아 그럼 2억이 넘어가는. 어, 그러니까 내가 내보낼게요 지금. 고기 사오라 그러고 5월 30일 날 12시경에 내보낸 거 아니야. 내보내는 거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김가가 운전하는 갤러퍼를 깔아버린 거야. 그 죽었으면 수억 받았죠. 그렇죠. 근데 실패해서 진단 16주에 그쳤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자동차 보험료 뭐 등등등 해갖고 조금 받았어요. 전체를 못 받고. 사망사고는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요것들이 나중에 이제 요것들도 2000년도에 대해서 사건 다 끝난 다음에 그 이전에 안 잡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보험사기를 경찰이 확인 다 했잖아요. 네. 임가, 유가, 한가, 김가 다 알아냈지만 이 새끼 잡을 때까지는 잡아놓으면 안 되죠. 그렇지. 보험사기 잡아놓으면. 맞아요. 맞아요. 그럼 잡아놓으면 그거 신문 나거나 이러면 이 새끼는 영영 떴다 망하냐. 네. 그러니까 기다렸단 말이야. 요거 잡은 다음에 4월 23일 날 이제 살인미수로 이 사람들 다 구속한 거. 잡은 다음.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찰이 속인 것도 들 수 있어요. 속였다고 보면 안 되지 이거는. 근데 이것들은 적극 협조하면 구속은 안 될 줄 알았을 거야. 아, 그러네. 임가, 유가, 한가, 긴가는 네. 얼마나 열심히 협조했어. 그렇지. 아, 열심히 협조했지. 네, 네. 빵에만 안 가게 해달라고. 네. 근데 지들은 명은 빵에 가게 돼 있었어. 죄명은. 살인미수인데. 다만 기간을 좀 두고 있었던 거야. 예. 왜? 강가가 잡힐 때까지. 그렇지. 어? 약간의 유예 기간을 준 거지. 햇빛볼날을. 그래서 이 새끼들도 다 구속이 됐고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보험 성공했잖아. 보험 사기를. 이러니까 아, 더 많은 보험금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요. 그게 연구한 게 뭐냐면 내 내연녀를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크게 안당하기로 합니다. 전 직장용률 대상으로 네. 착한 사람 대상으로. 그때 내연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방 종업원이었는데 네. 자기하고 동거하고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범행 대상을 이제 이 고신 끝에 선정을 하는데 하, 그게 전 직장 동료였던 김 씨예요. 김 씨네요. 네, 김 씨. 착하고 숫기도 네, 없는 양반. 이 김 씨가 미혼이고 여성 연애 경험조차 없다는 걸 네, 네. 잘 알고 있었어요. 강의. 네, 네, 네. 그러니까 여자 소개시켜 주겠다. 아. 아, 이러면서
이 지애인 그 이 김가 김 씨 다방 얘를 소개를 해요. 네. 그래갖고 결혼을 하도록 한다고. 어. 혼인신고부터 시킨 거야. 보험사기야. 응? 10월 19일 날 혼인신고하고 21일부터 보험 와장창 들잖아. 그렇게 한 거. 그러니까 짜고 한 거죠. 내연녀. 이후에 이제 강영민이 그리고 내연녀 그리고 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한 놈들이 있어요. 아,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또 다른. 또 다른 놈들. 네. 얘는 그게 특성이에요. 아, 그게 누구냐면 예. 차경환이라는 놈이에요. 차경환. 그 당시에 30세. 예.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 축산업하는. 축산업하는 애 있고. 차경환이. 예. 그리고 김태호. 어. 그 당시에 25살 무직이고 대전에 거주해요. 요 두 놈을 섭외를 해요. 섭외를 했구나. 그러니까 네 명이 공범인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는. 어. 그래서 시나리오 딱 짜가지고 그 시나리오대로 범행을 한 거예요. 아, 예, 예. 앞에서 그 설명한 것처럼 내연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호적상 남편 김 씨한테 보험, 교보 생명 등 다섯 개를 네, 불러들어요. 집중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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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익자는 전부 다 지 이름으로 하죠. 네. 지 이름으로. 그래야지 빼먹죠. 그렇지. 법률상 아내니까. 부인이니까. 예. 그리고 11월 6일 21시입니다. 밤 9시. 디데이에요. 예. 밤 9시. 예. 혼인신고하고 20여일 만입니다. 내연녀가 자기 남편 피해자 김 씨한테 밤낚시 가자고요. 밤낚시 가자고. 요구를 미리 해요. 예. 그리고 여보 일하고 있어. 내가 다 나 떡밥이고 뭐 다 준비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니 신혼 저 여자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지금 얼마나 깨꿀 맛이겠습니까. 그렇지. 밤낚시 가자는데 낭만 느끼고 좋다고 그. 치고 몰고 갔네. 아이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 낚시 가방 그 아이 낚시 떡밥 미리 그 강현민이 갖다 준거 들고 가서 다 준비했다고 그러고 그 티코 조만한 뒤에다 실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요 김 씨를 대전 시내 그 국제 금식 기도원 입구로 유인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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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던 게 누구였냐면 차경환이야. 김태호. 아, 차경환이 김태호. 걔네들이 그 티코 차에 올라타 가지고 그때 강영민이도 같이 참여합니다. 예예. 예. 그래서 김 씨 머리에다가 비닐봉지 씌우고 옆에 그 내연녀는 있었어요. 교수석에. 못했다 진짜. 교수석에 있었어요. 못했다. 김 씨 머리에다가 비닐봉지 씌우고 입하고 코를 막아서 살해. 질식으로 죽였네. 그래서 여기서 피가 약간 네, 났다. 위상은 전혀 네, 없고. 네네. 그리고 얘들이 교통사고로 위장시키기 위해서 시신을 거기에서부터 한 4km 정도 떨어진 야산 중턱으로 가서 유기합니다. 아, 시신을요? 뭐 그때 이제 뭐 이제 이것들은 뭐 처음에는 막 거짓말해요. 뭐 그 앞에서 이 비닐봉지 쓴 죽인 거 이거 나중에 드러난 거고 네. 그때 이것들 걸려서 잡아오니까 거기 갔는데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갖고 잠깐 어떻게 그 김 씨가 한눈 파는 사이에 차가 때려가지고 넘어져서 차가 깔고 갔다 막 거짓말 막 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맥히죠. 말도 안 되죠. 뭐 부검 결과가 다 나오는데 막 거짓말 하나만. 그런데 이제 한 4km 정도 가가지고 유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시신이 발견되면 탄로날 것 같다. 그렇지. 그러니까 요 놈들이 한 3일 지나네요. 네. 11월 9일 날. 예. 11월 9일 날 밤 12시. 예, 예, 예. 밤 12시에 그 시신을 유기했던 그 야산 중턱으로 다시 갑니다. 아, 다시 간 거예요? 다시 찾아가서 시신을 승용차 운전석에 앉힙니다. 예. 시신을 승용차 운전석에 앉히고 대청호 부근 그래서 옥천으로 간 거예요. 아. 대청호 부근 국도변 그러니까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예, 예. 그 주변에 공터에다가 버리고 교통사고로 이제 위장하기 위해서 예. 이 피해자 지갑하고 휴대폰을 그 해가지고 호수에 던져버려요. 아, 대청호 호수에 보냈구나. 던져버려요. 예. 그리고 사고 위장하려고 사이드미러를 돌로 깹니다. 나름대로 머리 썼네. 예. 그러고 이제 시신 거 안에다 조수석에 이렇게 놓고 죽어 있는 상태. 아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 예. 사라졌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네 놈 아니지 강영민이 그 내연녀 네 명이지 네 명이죠 차 그다음에 김 요 놈들이 같이 죽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범행을 저지른 거고요. 이런 범죄 행각으로 경찰이 내연녀 김 씨를 일단 처음에 따고 들어갔잖아요. 네. 처음에 따고 들어가고 그 떡밥 봉지에 있던 지문 가지고 강영민이를 도출하고 네. 강영민이하고 세 사람 관계를 조사하면서 서서히 수사망이 좁혀 들어왔잖아. 그렇죠. 이러니까 아 어차피 이 내연녀를 통해서 보험금도 지급 다 틀렸고. 그렇지, 글렀네. 이거는 용도 폐기. 네.
근데 불필요하게 지금 범행에 대해서 알고 있어. 차라리 얘를 끊어버리자. 얘가 자살한 걸로. 네, 네. 그래서 털어버리면 나는 살자. 그리고 나는 바닷속에 있는 걸로. 그렇지. 태종대. 요렇게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그래서 99년 11월 22일 날 13시경에 예, 예, 예. 오한시경에 예. 불안에 떨고 있는 김 씨한테 전화합니다. 걱정 마. 다 내가 알아서 할게. 바람 쐬러 가자. 바람 쐬러 가자. 이렇게. 그래서 부산으로 간 거예요. 유인을 합니다. 좋다고 갔겠죠. 집에 있는데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에. 그래서 그 길로 내처 부산 영도구 동삼 이동소재 그 영 무슨 관 여관으로 데려갔고요. 예. 거기서 얘기합니다. 술 먹고. 야 너나 나나 우리 두 사람 다 뭐 경찰한테 지금 붙잡히게 됐다. 다 끝났어 이제. 죽자우리 차라리. 예. 그러니까 여자한테 그러니까 여자도 그래 그래 우리 죽어 어차피 뭐 끝났으니까. 유서 써. 그 아까 쓴 그 유서야. 아 그래서 옆에서 불러주고 쓰라고 그랬구나. 그거 불러주고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유서를 작성하게 만들고 예. 또 소주 잔뜩 먹어요. 예. 할 짓 다 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 기절했겠네. 여자 술 먹고 퍼졌어. 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자를 이제 뒤에서 수건을 딱 대가지고 등에다가 이거 대가지고 아이고, 졸라서 이거 살해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미 미리 준비했어요. 문방구에서 카터칼을. 카터칼로 그 사망한 김 씨 오른쪽 정맥, 동맥을 그어버립니다. 한 방에. 네. 주저은 하나도 없이 네.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으면 주저은 몇 개는 만들어야지. 예. 그리고 살아있을 때 동맥을 끊어놓으면 튀입니다. 튀어. 네. 근데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자살로 위장하고 도주를 했는데 그거는 경찰을 초보 순경도 알아요. 가서 들어가서. 그럼. 이게 무슨 자살이야. 동맥 끊 거짓말이고. 예, 예, 예. 그게 그렇게 죽이고 도망간 게 그 저 남편 김 씨 살해 후 15일 후에요. 살해한.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호적상 남편이지만 죽이고 나서 15일 뒤에 뒤진 거예요, 지도. 그렇게 됐네. 지도 살해나 어떻게 보면 지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은 거지. 근데 이제 이거 그 얘 그 추적하고 이것들 그 저 임가, 유가, 한가, 김가의 공범들 있죠. 네. 요 공범들 막 돈 주고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수사 기법은 뭐였냐면요. 이거 합법적인 거예요. 네. 감청했습니다. 감청. 아, 감청을 했어요. 감청이 뭔지 아시죠? 네. 영장 받아서 하는 거지. 예. 감청영장 받아서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직접 들어요. 네. 듣는 거죠. 김복준이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휴대폰보다는 유선전화가 많잖아요. 그럼 전신전화국에서 연결돼 있어요. 네. 따가지고. 예. 그거를 직접 요 거기 중간에서 이어가지고 그 수화기로 해서 김복준이가 연관형이한테 전화를 딱 걸어. 여보세요 하는 단계에서부터 다 들어. 네. 그러면서 녹음합니다. 이거 소니. 녹음기 조그만한 거 있죠? 네네. 거기다 녹음 탁탁 걸고 계속 통화하는 걸 여기다 네. 감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뜻으로 하면 도청이에요, 이게. 근데 합법적인 도청이지. 이거는 합법적인 도청이죠. 그러니까 그걸 감청이라고 그래, 감청. 네, 네.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봐줘야 되고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약간 시간 있으니까 좀 얘기할게요. 거의 다 끝났으니까. 내가 이거를 아, 진짜 엄청 고생한 생각이 나. 왜요? 아, 지금 내가 지금 생각하면 악몽인데. 하필이면 그날 내가 감청조에 걸렸어요. 아, 감청조에. 근데 그 감청 장소가 어디냐면 네. 아파트 있죠, 아파트. 네. 아파트 맨 지하층에 이 그 각 전화기 그 선이 들어오는 그 짬바라 우리 짬바. 네. 선이 이제 그 지나가요. 옛날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전화국 전신전화국 직원한테 요 집에서 요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어떤 선이에요? 그 선을 그 사람들이 선정해갖고 거기다가 수화기를 연결해줘요.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 그 깜깜한 지하 그 선 있는 데다가 이제 적당히 그 저 그 박스 같은 거 깔고 의자 조그마한 네. 삐그덕거리는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앉아갖고 그걸 들어요. 네. 거기도 대고 이제 그 이제 불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만들어줬어요. 번쩍번쩍번쩍 하면 얼른 듣게. 그 감청조가 내가 걸린 네. 거예요. 들어갔어 이제 그 이제. 아, 더럽다고요. 생각보다. 더러워요. 아파트 그 지하, 그 지하실 그 밑에 들어가면 무지하게 넓어요.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네, 넓어. 깜깜한데, 네. 그 랜턴 하나하고 촛불 하나 갖다 놓고.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원래는 둘이서 해야 되는데, 네. 두 명이 해줘야 되는데, 꼭 옛날 고참들, 그 조장 새끼들은 꼭 술 먹으러 가. 왜? 그 시간에 누가 참견 안 넘었거든. 그렇지. 어? 그 감독순 씨 거기 그 지하로 나올 놈도 없어. 모르겠네,
그러니까 야 인마 열심히 하고 지는 술 먹으러 간다고 그 쫄병 때 내가 걸린 거예요. 그게. 아이고 어떡해.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아 죽겠더라고. 깜깜한데 말이야. 그리고 요 불만 반짝반짝해서 이게 돌아가면 램프불 돌아가면 얼른 들어야 되거든. 그쵸. 그리고 녹음기 딱딱 해야 돼. 또 이거 열심히 듣긴 들었는데 녹음을 안 해놔갖고 뒤지게 혼난 놈도 봤어요. 그치, 우리 직원 중에. 녹음이 돼 있어요. 녹음이 1번이야 돼. 네. 듣는 건 나중에 문제지.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이씨 문을 그럼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 네. 사람이니까 네. 밖에서 한번 나가 좀 하고 와야 되잖아. 맑은 공기도 네. 지하가 얼마나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웬 놈의 저기 고양이 길냥이들은 많어. 그 지하로 다 들어가지. 길냥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깜깜한 데서 멀리서. 울었겠다. 꼭 뭐 저 무슨 저 귀신 나오는 영화 보면 번쩍거리는 네, 것처럼 여기저기서 번쩍번쩍하면 네. 아주 신경 쓰여 죽겠다고 그거. 네. 그러고 있는데 아이씨 그날따라 새로운 경비원이 문을 잠가버렸네. 아, 원래 새벽 4시면 나와야 되거든. 네. 4시 정도면은 이제 철수하십니다. 당분간은 통화 뭐 그 시간 자니까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 그때 교대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 그냥 기다렸다는데 숫자 나오거든요. 네. 얼마나 답답해요. 예. 아 그거를 경고 하시고 잠가버렸네 밖에서. 얼마나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꼬박 한 9시 될 때까지 5시간 더 같이. 아 미쳐버리겠더라고 미쳐버리겠더라고. 진짜 힘들었겠다. 그때 휴대폰도 없고. 깜깜한데. 그때 휴대폰도 없는데. 랜턴까지 꺼지면 어떡해. 아 정말 내가 그때 생각하면 거의 악몽 수준이에요. 감청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그 감청이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 있는데 미치겠더라고 정말 무섭기도 하고. 그 얘도 지금 그렇게 잡은 거네. 예, 그렇게 도감청해가지고 감청이죠. 아. 감청해가지고 뭐 그 어떻게 그 우리 다 걸렸어 막 이런 얘기. 그 적나라하게 싹 다 걸려서 얘들이 예. 안 부를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때 옥천 경찰서장이 이한기 청경이라고. 네. 나중에 진급 좀 하시죠. 이한기 청경이 직접 지휘해서 이 사건을 해결을 했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재판 결과를 좀 보시면요. 살인. 네. 그렇죠. 살인이죠. 두 사람 죽인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살인 미수 있죠. 부인에 대한 거. 부인. 예. 그다음에 사체 유기. 예, 당연하죠. 그다음에 사기. 예. 범사기죠. 그러니까 살인이 두 건이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살인은 두 건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사체 살인 미수가 한 건이고. 네. 사체 유기, 사기 등 해가지고 네. 주범 강영민이 그 당시에 29세예요. 29세. 29살. 네.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됩니다.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맨 마지막에 그 네, 김씨 죽인 거 티코 김씨 죽인 네. 김태호 차경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김태호는 차경환보다 좀 늦게 잡혔어요. 전국에 수배됐다가. 예, 예. 그렇지만 이것들도 다 검거가 됐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공범들은 저 사형까지는 안 갔습니다. 걔들은 사형까지는 안 갔고요. 네. 여기서 유일하게 주범 강영민만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됩니다. 확정됐네요. 그때 대법원 일부 주심 박재윤 대법관이 2001년 5월 14일이에요. 2001년 네, 5월 네. 14일 날 강 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이 잔인한 데다가 잔인하지. 범행 때마다 공범을 끌어들이고 네. 치밀하게 수행한 점. 그렇죠. 치밀한 거지. 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는 등 네. 개전의 정이 없어서 극형을 면할 수 없다. 극형이 뭡니까? 사형입니다. 사형이네요. 그렇게 해서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아. 이때 뭐 이 강영민이는 뭐 지가 사채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런 범행을 했다고 최후 진술을 했고요. 결국은 강영민이 하나는 다른 놈들은 뭐 형 적정히 받았어요. 그런데 강영민이만 사형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도 강영민이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무기수로 감형됐을 가능성도 있겠는데. 안 됐을 겁니다. 얘는. 안 됐을 얘는 가석방 사유는 안 될 겁니다. 너무 많이 저죠. 너무 예. 두 사람 죽였고요. 예. 범행 그 어떤 그 수법이라든지 이 범행의 결과가 잔인해요. 굉장히 잔인하고 교활하고 예, 나쁜 놈이라서요. 예, 예. 쓰레기죠, 쓰레기. 예, 쓰레기예요. 예, 그래서 강영민이는 사형이 확정돼서 지금도 우리들 세금으로 밥 퍽퍽퍽 처먹으면서 살고 네,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다뤘던 사건은 이게 그러니까 우연한 살인 사건 그거를 처음에서 처리를 잘못했으면 예. 그 앞에 있었던 살인 사건. 예. 그죠? 예. 그다음에 보험 사기 사건 예. 이런 거 하나도 해결 못 했어요. 근데 이건 수사 잘했어요. 이건 수사 예. 충북 옥천 경찰서가 예.
그 수사를 그 이한기 총경 지휘하에 확대시켜가지고 예. 쪼개기를 잘한 겁니다. 어, 수사는요 예, 예. 한 사람한테 몰빵해줘갖고 이것저것 다 시키면 개판돼. 개판돼. 하는 것만 시켜야 돼요. 그래, 너는 이것만 해. 예. 너는 이것만. 이게 유능한 지휘관들은요 배분을 잘해요. 이제 우리들 저 형사들 말로 가르마를 잘 타줘. 네, 네. 어, 쫙 가르마 타줘서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이거를 잘하는데 그분이 아마 그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잘했어. 그래서 어, 그 일반 교통사고로 얼레벌레 그냥 처리했었거나 혹은 자살한 걸로 처리하고 끝났으면 나머지 사건들은 다 물론 내연녀는 안 죽었겠지. 그렇죠. 어, 그렇지만 뭐 보험 사기 뭐 불 지르고 막 안에 갖다 차로 깔은 거 이런 건 해결 못 했겠죠. 저 같으면 보험금 바꾸서라도 죽였을 것 같아요, 이 새끼는. 하고도 남을 놈이에요. 네, 이게 아마 이거 성공했으면 네. 내가 볼 때 자기 아내 박 씨는 네. 결국 죽어요. 네, 나쁜 놈이에요. 아내 죽입니다, 이 새끼. 네, 나쁜 놈이에요. 왜? 아내가 보험금 많거든. 그러니까. 의심도 전혀 안 받고. 예, 예. 어, 이거, 이거는 좀 천하에 어떻게 보면 악마죠. 악마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어, 99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냥 강영민 살인 사건이라고. 네, 그렇게 맞네. 어, 강영민 보험, 변치 목적 살인 사건. 네.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뭐 99년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얼추 다 제가 뽑아다 한 것 같아요. 아우, 근데 이 사건 세네요. 네. 세죠, 이거. 네, 이거. 이 강영민 사건 생각보다 센 사건입니다. 네, 나쁜 놈이고요. 네, 네. 그가 내연녀도 아내도 하긴 뭐 자기 자식을 둘이나 난 아내도 용도 폐기하는 놈인데 돈 때문에 네. 내연녀 정도에 얼마든지 죽이죠. 인간 쓰레기죠. 네.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312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예. 오늘은 간편하고 쉬운 요리를 위한 다시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멸치, 다시마, 무, 밴댕이, 새우, 미역, 버섯,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해서 만든 다시팩인데요. 가루가 아닌 원물을 그대로 사용해서 수작업으로 한 팩 한 팩 포장을 했다고 하고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간편한 다시팩인데 아주 깔끔하고 깊은 맛의 국물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산 쌀로 만든 누룽지 스낵도 있고요. 갓 도정한 쌀로 밥을 짓고 무쇠 주물판에다가 눌러서 만든 누룽지 스낵이라고 합니다. 바삭바삭하고 주전버리는 좋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합성 첨가물, 방부제,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한 간식으로 드시기 좋고요. 바삭하고 고소하게 구워낸 누룽지에다가 달달한 올리고당하고 설탕을 뿌려가지고 상당히 중독성 있는 맛이 특징입니다. 자꾸만 손이 간다고 그럴까요? 누룽지 스낵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